좋았습니다, 장모님. 아유,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뭐하러 이렇게 일찍 나섰어? 두루두루 신경이 좀 쓰여서요. 면목 없네.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만하신 건가요? 네. 언니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신경질을 다 받게 만들어요? 나 때문에 여진이가 전화 받을 새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저, 앉으시죠. 좀 마실 거라도 좀. 아,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진아, 얼른. 아, 병원에서 저희 식구 원래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 수술 언제 해요? 다음 주에요.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시는 거지? 나 때문에 귀한 시간 버릴 거 없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만 가. 교수 임용시험 보러 온 건데 그냥 가라고 하시면 그건 떨어지란 소린데요. 몰랐어요. 미안하네. 아, 저 508호 환자 수술 스케줄 잡았어요? 아,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진찰 좀 해봅시다. 여진이 남편이 왔어요. 야, 내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네. 제니랑 필립은요? 잘 있겠어? 엄마랑 떨어져 있는데. 어제 통화할 때 살짝 미쳤었지? 뭐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입장 바꿔서 당신이 지금 내 상황인데 내가 당신한테 미쳤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악담이야 뭐야? 가요 그만. 내가 교수 임용시험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대학인지 어떤 조건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래? 늘 보는 시험이 뭐 그리 대단해서요. 말이면 단 줄 알아? 사과해 당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몰라서 물어? 사람이요. 사람이 뭐?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종합검사비 비싸죠? 모르겠는데요. 참, 근데 언니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돼요? 1인실 비싸겠다, 수술비 만만치 않겠다. 대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병원비 엄마 돈으로 내고요. 아시다시피 친정 엄마 도울 만큼 저 생활비 넉넉하게 못 받았어요. 언니, 입 터졌어요? 아, 이제 할 말 다 하고 사시려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 안 하면 쟤는 왜 차는데! 아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나도 받아, 나도. 오빠 와이프 진짜로 정상 아니다. 아니, 엄마 암이란 소리에 완전 돌았나 봐. 나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 여자의 본 모습이 뭔가 싶어. 에이그, 내가 뭐랬어. 보통이 아닐 거랬지? 유부남하고 처녀가 만나서 낳은 애 아니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온전하겠어? 그동안은 안 그랬잖아, 그래도. 어쨌거나 통장 간수 잘해. 이 비싼 병원비 어디서 나오겠냐? 그 말이 사실인가? 뭐가?
엄마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우리 중매선 김여사를 만났는데 우리 장인이 본처나 본처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우리 장모 앞으로 명의를 다 옮겨놨었더란 얘기를 하더래. 그거 다 합치면 상당한 액수라고 그러던데. 진짜야? 어? 그럼 진작 말해주지. 말해주면. 갔어요. 미안해요. 난 의사로서 환자분 상태 확인한 거고 남편. 남편은 사위로서 장모님 뵈러 온 거고 다 당연한 거야. 네가 미안해할 부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자.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네. 수술 마치고 올게. 잘해요. 엄마,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뭔데? 부모가 돼서 이런 부탁하는 거 남들한테 돌맞을 짓이고 제니나 필립한텐 원망 들을 짓인진 몰라도 난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말해야겠다. 이혼해. 엄마. 수술 잘 돼서 기운 차리면 엄마가 나서서 이혼시킬 거고 혹시라도 상태 나빠지면 지금 한 말 기억해. 알았어? 너 그런 대접 받으라고 너 키운 거 아니야. 참는 것도 참아줄 만한 상대라야 참아대는 거야. 네 인생 아직 많이 남았고 너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엄마 못 보겠어.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해야 돼, 여진아. 준아가 마음 안 변한 거 알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준아와 상관없이. 알아.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엄마와 같은 말 했을 거야. 지금은 엄마 수술 잘 되기만 바랄 거야. 다른 데 신경 쓰기 싫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말자, 엄마. 어, 자기야.